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쌈. 자, 오늘의 심심해서 먹는 심심 먹방. BBQ. BBQ 치킨의 신내면 4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메뉴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이게 요거... 이제 찐킹? 네, 찐킹. 찐킹. 요거 이제 블랙페퍼. 블랙페퍼. 아, 후추죠? 요게 이제 레드 착착. 그리고 이게 크리스피. 핫크리스피예요, 핫크리스피. 아, 핫크리스피예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먹어보시죠. 야, 먹어보시죠, 이거. 크리스피부터 먹어보시죠. 아, 요거는 이제 양은 4마리는 아니고 저희가 적당히 분배를 했습니다. 네. 오, 매콤하네.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KFC에도 이런 거 있죠. 그 BHC에도 핫프라이드라고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합니다. 프라이드 느끼하기 때문에 약간 매콤한 맛이 가해 좀 더 좋습니다. 매콤하니 맛있네요. 바로 다음 레드 착착 착착. 이야, 이게 뭐 이거는 라면 수 뭐야 뭐야. 야, 너무 많이 들어있어. 뿌링클 같아 약간. 드셔보시죠. 무슨 분 말이지 이게? 고추 시즈닝 느낌? 먹었을 때 단번에 어떤 맛인지 파악하기 힘들어. 고기 한번 먹어봐. 진한데. 냄새 맡아봐. 냄새. 무슨 맛이야? 양고추 먹을 때 이런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뭐가 비슷하게 생겼다. 빨간 소스? 어, 귀에 이명 왔어 지금. 이명 삐 거리는데 3명이나 4명 올 줄 알았는데 이명밖에 안 왔어. 저는 블랙페퍼가 맛있을 것 같은데 느낌. 블랙페퍼 한번 가보자. 오, 야, 페퍼 오진다 이거. 페퍼. 오, 오 후추향. 이거 뭐야? 바질이 뿌려져 있네? 누구 바질 벗겨서 뿌린 거지? 난 개인적으로 후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치킨 먹을 때 그 최애 치킨 있잖아요. 보통 그거밖에 안 시켜 먹어. 한 두세 개. 많으면 세 개. 거기끼리 레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저한테는. 일반 후라이드에 그러니까 시즈닝 뿌려 먹는 느낌이에요. 그냥 양념 감자 이런 것처럼. 후추가 아예 버무려 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애매해. 너무 한쪽에만 뿌려져 있어서. 아, 차별 대우 아니야 이거. 후추 가려준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난. 어, 위에만 대추 이렇게 탁탁 뿌리니까 맛이 잘 안 나지. 한 곳만 막 맛이 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맛을 즐기기엔 좀. 이것도 이제 지점별로 차이가 있긴 할 텐데. 양념 가보시죠. 네. 형이 좋아하는 양념. 이건 매울 것 같아. 찐킹이라고 이게? 안 매운데? 맛있다 이거. 아니 찐킹이 뭐야? 핫하게 찐 땡기는 맛? 아 약간 뒷맛이 조금 맵다. 근데 엄청 조금. 뭐 맵스터 이런 것처럼 막 엄청 매운 치킨은 아니야. 개인적으로 분말보다는 양쪽에 있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핫크리스피나. 아 이거 다시 한번 먹어봐야지. 찐킹. 그래 이제 좀 자유롭게 드시죠. 저 페퍼 한번. 자유롭게. 치킨 무 줄까? 치킨 무 좋지. 어? 치킨 무 줄까? 치킨. 근데 비비큐는 조각이 크게 나눠져 있잖아. 이걸 잘게 나눠주셨네. 비비큐가 좀 커 조각이. 그게 비비큐 장사 방침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조각 내달라 하면 내주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각이 커요. 그 비비큐 치킨 조각 내달라 그럴 때 뭐 잘 쓰자 잘못했다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상 이런 거 갖고 오십니다 배달분이. 그럴 수 있겠네. 이게 많이 먹으면 좀 매운데? 맞아. 쯧쯧 일반인들이라. 오 형 나 원칩 챌린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통과한 자. 형이 그거 끝나고 나서 다음날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표정 좀 바꾸고 장난쳤으면 기절할 것 같다 했었어. 맞아. 내가 너는 후드갑다가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응. 그 찐텐이었잖아. 개 찐텐. 몰래 이걸로 그냥. 나 후드갑도 하지 마. 이거 닭다리 먹어라. 닭다리 먹으라고. 너무 닭다라진 마라. 전 치킨 먹을 때 보통 뼈 치킨 안 시켜요. 왜요? 저 순살만 먹어요. 아 진짜? 네. 뼈 발라 먹어야 되잖아.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뼈가 없으면 맛없다는 건 이제 알았어. 맞아. 뼈 없으면 맛없어? 네 맛이 없어요. 왜? 고기는 뼈에 붙은 고기가 제일 맛있는 거야. 뜯어 먹는 맛도 있고. 그래. 허접들이나 저 무뼈 닭발, 뼈 없는 치킨, 믿어요? 가시 없는 갈치, 씨 없는 수박 이딴 거 먹는 거예요. 포도는?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가 개발하셨습니다. 포도는 씨도 먹어요. 그냥 삼켜요. 어... 네. 귀찮아서? 네. 포도 씨유는? 참기름은 먹잖아. 포도야 널 보면 포도 씨유? 새우깡급으로 손이 가진 않는다? 이게 다 튀김이라 그래. 에이씨. 전 손이 가는 곳은 거기입니다. 팬티 속. 진짜 비밀인데 사장님 몰래 드리는 서비스예요. 이건 제가 쏩니다. 전화해봐 사장님한테 이거 말해. 알바생이 준 거라고 열어봐 뭔지.
진짜 비밀인데 사장님 이거 쓴 거야 글씨를? 그 인쇄돼 있는 그거 아니야 그냥? 상품? 아 맞아 야 맞아 와 그래. 이거 다 인쇄돼 있는 거야 그냥 이거 누가 쓴 것도 아니야 오 감자튀김이야 이거 오 요거는 오! 오! 뭐야 이거? 치즈볼? 어묵 아 고로케? 아 고로케다 고로케? 이 고로케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옛날에 윤리지간이 고로케로 외운 정보가 있습니다 뭐예요? 고는 고자 아니, 그 고자 말고 로케는 로크 있죠 로크 고자랑 로크가 성무선악서를 주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외웠어요 고로케 외웠어요? 고로크 고로크 고자 로크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공부법 알려드립니다 저 근데 사실 배가 좀 슬슬 아파서 그런데 한번 끊고 네?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빨리 오실 거죠? 네. Give me some coke! 콕이라고 해서 그 콕은 아닙니다. 우린 콜라 여기다 마셔. 사약이냐, 이씨. 오케이. 그대로 멈추세요. 잔을 잡는 오. 이 손 모양에서 성격이 드러난다? 그쵸. 저 누가 봐도 상남자. 사나이 의적. 저는 양반. 누가 봐도 전주희씨 영웅대군파. 오, 10분의 각도가 예술이네. 니는. 나 이렇게 잡았어. 그냥 잘 잡았네. 평범한 이러니까 왕따 살라고. 무색 무취. 그 어떤 개성도 찾아볼 수. 그렇죠. 다 담을 수 있어요, 저는. 어, 다 담을 수 있죠. 자, 그대로 오세요. 네. 자, 여기서 성격 드러납니다. 또. 전 다 먹었죠? 둘이 이렇게 남겼죠? 저 상남자. 여기서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인정한다. 아, 저 근데 진짜 다이어트 돌입합니다, 이제. 지방흡입 같은 거 할 생각 없어요? 전 M자 탈모고 머리 심을 생각은 있는데. 아, 저 진짜 돈 안 주셔도 되니까 공짜로 그 심어주시고 한 6천모 정도. 확실히 말해, 확실히. 정리해서 말해, 정리해서. 3천에서 5천모 사이. 네. 공짜. 네. 그 다음에 비절개 잘하시는 분. 병원 위치는 뭐 강남이어야 돼? 병원 위치는 저희 그 성북구 관내에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많이 좁아지지 강남에서야 이득이지 그거 비싼데 비싼 거 공짜로 하는 건데 강남에 있어야 돼요 강남 아 근데 왔다 갔다 할 때 그 유류비 그 청구하겠습니다 유류비까지 니는 왜 근데 내 예비군복을 저 식탁보로 쓰냐? 부대마크 봐봐 수도서울 절대사수 상승권율 앗! 60 몇 사단이네 64단인데요? 64단 무시하지 마세요 권율부대입니다 권율 장군이 뭐 한지 아시죠? 무시 안 했습니다. 저는 학생 군사학교 나왔습니다. 육군 학생 군사학교. 너 1사단 100, 저거 아니야. 1사단 전진 100골부대? 전진부대. 아, 그래도 전진부대? JSA예요. 전진부대 소속 JSA 중대잖아. 그래? 원래 전진부대 소속 아니었어요, 저는. 그럼 뭐 신혜성 부대? 아니 뭐 이민우? 김동환? 이제 한국인은 한식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피자, 치킨, 햄버거 맛있다 해도 저는 애초에 피자, 치킨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기름진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네. 짜장면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짜장면도 기름진가? 기름지죠. 그러니까. 기름 덩어리지 그거. 춘장은 기름에 볶은 건데.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막 살 발라먹고 아이들 뼈 있는 치킨으로 바꿀게요. 아 들고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 또 살 다 안 발라먹으면 김병 개새끼. 아니 누가 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 동정심 얻으려고 야, 그럴까 욕을 점점 세게 없는 건 하지 마세요 야, 네 망칼로 챌린지 그거 삼키는 장면 없다고 주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 그거 어떻게 뭐 풀버전 올려가지고 뭐 참교육 해 어떻게 그냥 직접 오신 다음에 내가 그대로 또 먹어줄 테니까 내가 그대로 다 먹으면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 해주기 그래 아 그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이 문제야 거짓과 모든 어? 시기와 질투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보다가 저 새끼 저거 씨 안 삼키네 저거 삼킬만 하면 끊어버리네 저 새끼 주작 이러는 거야 응 아니야 주작 응 네 망칼로리 못 먹어 이거야 야 꼬여있냐 실뜨기 잘 못하지 실뜨기 네 아 내가 왜 닭을 지금 잘 못 먹나 싶었죠. 어제 닭을 많이 먹었네 어제도. 어제 술집에서 저 닭도리탕에다가 옛날 통닭까지 먹었네. 어제 닭내가 약간 거부감 들더라. 닭도리탕이 닭볶음탕 아닙니다. 뭔데요? 저 옛날에 닭도리탕 심심 먹방 할 때 닭볶음탕이라고 했다고 욕 오지게 먹었잖아요. 오히려 닭볶음탕이 더 부자연스러운 말입니다. 닭도리라는 말 일본에서 온 거는 근거가 전혀 없는 말로 닭도리탕으로 해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피로감 느끼세요 제 말에 눈을 그래 뜨고 들어주세요 아!
진짜 이거 왜 그러는 건데? 왜 또 흘렸어? 김경원 이제 는 나이 30살 처먹었고 뭐 먹었대 질질 흘리기라 하네. 지가 흘려놓고 지가 화내고 분위기 안 좋게 만드네. 에이 대야. 확실히 날이 좀 덥긴 덥다. 덥죠? 아 땀나나 땀나. 후드티 입을 날씨는 아니야. 더워. 어제 반팔 입어도 별로 안 춥더라 밤에도. 맞아. 그러니까. 난 나시 입었어. 와. 어제 밤에 미친 관종색. 아니 운동 끝나고 망고 나시? 옆에서 뭐 젖꼭지 뭐 다 보이는 거? 아! 그거 말고 헬스장에서 입는 거 거의 V넥이에요 그거. 아우 이렇게 V넥에 가슴 파인 거? 어 이 V넥 그 운동할 때 이제 자기 가슴에 보면서 해야 되니까 맞아 바깥에서 그런 거 입고 하면 좀 그렇죠. 왜요? 자랑할 수도 있지. 맞아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외국에서 그렇게 입으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한국에서 그렇게 입으면 뭐라 하고 캘리포니아 비치에서 상타라고 돌아다니는 거 뭐라 안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사대주의예요. 그렇게 인정할 말 없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사는 땅, 내가 사는 국가, 이 조국을 사랑해라. 어우 고리타분한 민족주의자.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자. 전 국수는 저 뭐야 빈국수도 좋아합니다. 국수나 뭐 아쿠아 돈가스도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웅진 싱크비 갔어요. 전 구몬. 저도 구몬. 저는 어렸을 때 구몬과 디지몬 중에는 아 구몬 좋아했습니다. 아 구몬. 그리고 저는 그리고 아 구창을 좀 잘 때렸습니다. 제가 아 구 힘도 꽤 좋기도 하고 전 주로 이제 허리가 아플 때 아 구구 이랍니다. 아 구라 치지 마. 아 구린네. 아니 이거 저 이상형 월드컵 그 영상 올라가고 나서 형이 지금 우리 셋 중에 1위라는데요? 맞죠. 형 20몇위까지 올라갔대요 지금. 우와! 22위래 22위. 와! 개떡상. 근데 전 아직도 100몇위래요. 난 30몇위. 와! 아니 왜 저는 왜 안 해주세요? 아무리 살쪘다고 해도. 와 큰일 났다 형. 왜? 이거 심심먹방이야 조회수 더 높을 텐데 얘 그럼 더 해주겠다. 아니 이 형 갖다 형... 버리고 저 좀 해주세요. 이정한다고? 그거 뭐냐면 사진도 얼마나 불쌍해 그 눈썹 문신 상담받고 있는 거. 얘들아 재형이 뽑으면 사표다 사표. 저 20이니까 1등까지 올려보자. 오. 단수 있잖아. 아 근데 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연령대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유치한 거 잘 안 해요. 너 실제로 안 만나봐서 그래. 너 돼지 같지가 않아. 나 실물파야. 맞아. 와 재형님 실물 영접했는데 진짜 실물 깡패임. 나 실물 본 사람들은 저거던데 진짜 똑같으신 이러던데. 형도 은근 실물이 훨씬 잘생겼다는 말 많아요. 저 훨씬 나아요 진짜. 전 실물이 훨씬 나아요. 똑같아. 아 진짜 나 보는 사람마다 이랬어. 아 근데 화면에선 되게 이래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안 그러시네요. 잘생기셨어요 막 이랬어요. 니도 저 국민대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도희님 실제로 예술대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덩치가 너무 커서 놀랐대요. 아 너 그거 아직도 봐? 응 눈팅이요 그거. 야 니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그거 보고 있냐 유치하게. 재밌어 보다 보면. 거기다 이제 3대장 검색해보면 솔직히 3대장에서 니꺼 위주로 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니 얘기밖에 없어. 뒤에 하나 있었다. 와 실제로 보니까 도희님 엄청 큰데 재형님은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 되네.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다음 카페에다가 한번 쳐봤어요. 어? 아... 3대장 경원, 유튜버 경원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솔직히 우리 셋 중에 실물 봤을 때 가장 오! 이럴 사람은 이재영이에요. 경차 너무 커가지고 진짜 놀랄 거예요. 아 실물 영접하실 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로 오세요. 거쪽 갈 일 있으니까 영접 시켜드립니다. 야 입으로 실물 여의도 가겠냐? 아 근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의도 마비되는 거 아니야? 증권가 많잖아. 그러니까 증권시장 붕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네 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빨리. 실물 영접하러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살립시다. 아 오늘 잘 먹었네. 콜라 이게 한 잔 쫙 하면서 마무리 할까요? 아 내가 아까 상남자를 했다고 이렇게 잡냐? 아니 기름 때문에 미끄러워가지고.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 3시 55분 내가 알려달라고. 촬영 시간 알려주세요라는 분이 계셨어요. 촬영 시간은 언제였죠? 한 3시 좀 전? 2시간? 뭐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쇼 BBQ 치킨 맛다봉.